중성. 중성. 준모. 편지 왔대. 편지, 편지. 재정은? 어? 저 말입니까? 정말 저한테 편지가 왔단 말입니까? 그래, 자스가. 다음. 김재욱. 병장 김재욱. 네? 야구. 김호창. 응? 상병 김호창. 뭐 하고 있노? 편지 안 받을 기가? 아닙니다. 저희 거. 우와. 근데 누구한테 온 겁니까? 왜? 우린 편지 오면 안 되냐? 어? 니들만 편지 받으라 한 법 있냐? 우리도 옛날에 잘 나갔어, 이 새끼. 태연? 내가 아는 그 태연은 아닐 테고. 날 짝사랑한 후배가 또? 가만 있어봐, 서화. 서화. 뭐 일단 뜯어보면 알겠지. 끈끈하다, 새끼. 안녕하세요. 저는 용화초등학교 3학년 3반 33번 박태원이라고 해요. 3이 4번이나 들어가니까 되게 웃기죠? 히히. 글씨체가 왜 이럽니까? 김재우 병장님께 아침, 점심, 저녁밥 꼭꼭 씹어먹고 양치질은 하루에 3번. 아시죠? 안 그럼 치과 가야 돼요. 밑에 사람 괴롭히는 나쁜 사람도 있다던데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 있으면 나중에 제가 거 손내드릴게요. 삥삥 답장 꼭 부탁드려요. 니들한테 편지 한 통도 안 오는 게 불쌍해가 내 요 앞 초등학교에 유효편지 써달라고 부탁했다 아이가. 아이 뭔데 이 자식들 그리셨나. 얼라들 실망하지 않게 꼭 답장해 주거라. 알았지? 맞죠. 그러고 그 대민 지원 준비하거라. 초등학생. 웃지마! 말년에 맞춤법도 모르는 초딩한테 위문 편지라니. 오지랖 넓은 행복한님으로 인해 패닉에 빠진 솔로 실세들과 우리는 새해 첫 대민 지원을 나가게 되었다. 그 영광스런 첫 대민 지원의 장소는 바로 타조 농장이었다. 이런 젠장! 말년에 대민 지원이라니. 초등학생 유인표지 답장도 써야 되는데 타조 똥까지 치워야 된다니. 그러네. 농땡이 피지 말고 확실히 도와드린 거라. 알겠지? 네, 알겠어. 미식이 뭐라고? 농장 앞이라고? 그래 알았다. 좀만 기다리거라. 미스김? 설마 그 미스김? 드디어 베이비 사이 때 미스테디걸 미스김이 나타나셨구만. 가보자. 아이 뭐 여기까지 오고 그러노? 아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이가 미안하다. 얼른 타거라. 이런 젠장! 한 발 늦었구만. 다리밖에 못 보다니. 그래도 미스김 다리 라인 하는 예술이었지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여자가 행복한 님을. 다리는 예쁠지 몰라도 얼굴은 백봉길걸? 그만하시지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보단 낫지 않습니까? 호연, 우리 이게 뭐냐 씨. 내가 너 여기서 또 뭐해? 어? 하여간 퇴사해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야 영주, 빨리 와, 빨리 와서 먹여, 빨리. 타주야 먹어, 먹어. 어떡합니까? 먹어. 야, 오, 야, 야, 나와. 야. 일곱 씨. 네. 개, 개 더 세게 밀어. 그렇지. 먹어. 그래 먹. 아이고, 잠시만, 또 지랄이네, 또. 아, 이제 너무.
잘한다. 아유, 잘 먹네, 쉽게. 아. 야, 줘봐. 아주 점수에 지랄 맞은 년이 참 별일이다. 어? 어, 30년을 좋아. 돌봐준 나도 저 손도 못 대게 하는 안데. 점수 일로. 아이, 저거 저것도 가신다라고. 네가 억수로 그래 마음에 들었는갑다. 아, 정말요? 잘 먹네. 아이고야. 아이고 점수에 저 먹어. 지랄 맞은 년이 참 별일이다. 솔직히 좀. 아이고 잘 먹었다. 아이고 이게 사람한테는 인기도 없는 놈이 타조한테는 인기 폭발이네. 역시 김병장 넌 타조 스타일. 타조 스타일. 오오오오 오빠 타조 스타일. 오오오오 오빠 타조 스타일. 타조 스타일. 선생님. 선생님. 순간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솔로 실세들의 가슴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만든 여자 1호가 등장했다. 고생 많이 했는데 많이 묵거라. 아, 많이 묵어라. 우리 조카네 이쁘제? 근데 이쁘면 뭐하겠노? 밥 먹고 무용무 해가지고 안정 애인도 없는 그 외로운 솔로 아이가. 아, 유리야, 너 멀리서 찾을 거 뭐 있노? 이어서 한번 찾아보거라. 아, 큰일났나. 왜 그러세요? 왜 그러기는 부끄러워하겠노. 내가 오늘 네 짝 찾아줄 거 뭐. 가만 있어 보자. 너가 우리 조카 사익감으로 좋겠노. 넌 됐고. 야, 사는 자식들이 뭐 이렇게 애작거리 싸노? 팍팍 쳐먹고라. 알겠습니다. 짬밥집 그래기들, 이들 관심 꺼라 알겠냐? 네, 알겠습니다. 야, 김성병, 너도 신경 빼지?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그게 무슨 소리십니까? 여자는 여자로 있는 거 모르십니까? 다들 그 김치국사발 당장 내려놓으시지. 제대도 한참 남은 것들이 넘볼 걸 넘어야지.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난 몇 달 차는 벗겨 한번 해보자는 거구만. 좋아, 한번 붙어보자고. 그렇게 여자 1호를 향한 실세들의 불꽃 튀는 짝짓기 전쟁이 시작되었다. 유리 씨는 가만 계십시오. 이런 건 유리 씨의 곱고 가련인 손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어머! 이건... 유리 씨를 처음 뵀을 때 어떤 영감 같은 게 떠올라서 그만 실례를 무릅쓰고 한번 그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잘 그리셨어요. 아닙니다. 모델이 좋아서 그런 건데요. 유리 씨만 괜찮다면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정말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미래생의 창작욕을 자극해준 유리 씨께 감사의 따름입니다. 아이고야! 아유, 얼굴만 잘생긴 줄 알았더만은 참말로 분위기 있대. 남자는 이렇게 분위기도 있고 뭐라카노가 로맨틱해야 하는 기다. 감사합니다. 유리 씨. 가시죠. 제가 에스코트 해드리겠습니다. 사이코 김상병은 미대생의 특기를 살린 로맨틱 컨셉으로 여자 1호에게 어필하기 시작했다.